유튜브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시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불교 포교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시급한데요. 조계종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마련하고 불교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SNS 전문가 양성에 나서는 등 미래 세대를 겨냥한 뉴미디어 포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열풍은 이제 우리 시대의 대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른바 뉴미디어가 현대인들의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 포교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가 쉽게 다가가려면 유튜브 중심의 1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그 언론이나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곳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상당히 크지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1인 미디어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 그다음에 원하는 뭐 형태로 얼마든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조계종도 뉴미디어 포교를 통해 미래 세대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조계종 포교원은 신행과 수행, 포교와 불교 문화 등을 담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이나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은 60초 이내, 유튜브용은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합니다. 영화와 연극, 광고, 애니메이션 등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이 포교와 불교 문화, 불교 청년과 대학생의 활동, 신행 또는 수행을 담은 영상과 독립운동 사찰 탐방 등의 테마가 있는 불교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응모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2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미디어 또는 SNS, 이런 핸드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삶과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 포교라고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한 시대, 그러한 절대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활용한 불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서울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 등 7명을 불교 크리에이터 1기로 위촉하고 다른 종교에 비해 부족한 불교 관련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적극 보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 BBS 불교방송도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콘텐츠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불교의 큰 스승 경봉스님의 가르침과 일대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10부작을 제작해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방영된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경어 대선사에 이어 시즌2 형식으로 경봉 대선사 편을 제작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막연한 개념보다는 수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뉴미디어 시대, 미래 세대를 겨냥한 불교 포교 전문가 양성과 양질의 콘텐츠 발굴을 위한 노력들이 한국 불교의 경쟁력 강화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